안녕하세요, 포머스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조던 점프맨 2021 제품입니다. 제가 언박싱 영상 올리고, 그리고 요 앞에 인트로 부분 찍고, 그리고 이제 바로 실착을 해서 운동을 나갔었는데요. 신고 첫 발을 내디자마자 드는 생각은 오호, 이놈 봐라 였습니다. 신발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러닝 하시는 것만큼 가벼운 느낌이었고요. 제가 분해했던 농구화 리뷰 찾아보면서 무게들을 다 체크를 해봤는데요. 거의 400에서 450g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350g입니다. 손으로만 딱 들어도 그 경량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점프맨 2020 뒤축에 보면 플라이트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플라이트 로고는 2021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과연 그럼 그 50g이 어디서 빠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중창이 얇아졌습니다. 정확한 길이는 제가 이따 분해를 해서 점프맨 2020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더 소프트하고 조금 더 얇기 때문에 거의 흡사한 크기의 주미어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서는 중창이 더 얇으면 주미어가 더잘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미어도 훨씬 더잘 느껴졌고, 제가 신발 리뷰를 위해서 이 운동화 신고 하는 버릇 중에 하나, 제 나름대로 힐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신발을 신고 뒤축으로만 걷는다든지, 보도블록 모서리 같은 데다가 뒤축만 이렇게 눌러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뒤축의 쿠션은 충분히 말랑하면서 얇지만 충격 흡수는 잘 해줍니다. 대신 체감적으로 뒤축에 쿠션이 풍부해 이렇게 느껴지는 쿠션은 아닙니다. 딱 자기 할 일만 하는 정도의 딱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50g이 이 중창하고 그 다음에 이 가피에서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피 자체도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뭐 러닝화에 막 니트 소재만큼 그렇게 얇은 건 아닌데, 군더더기 없이 그냥 한 겹으로 되어 있고요. 힐 부분도 다른 농구화들은 요새 뭐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도 나오고 막 안쪽에 두툼하게도 넣어 있는데, 점프맨 2021은 그런 패딩이 없습니다. 그런 걸 포기하고 경량화를 선택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코비 5 프로트로의 무게랑 거의 비슷합니다. 중코비 5 요새 많이들 신어보셨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거를 느끼실 텐데요. 그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무게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경량화된 신발인데요. 제가 조던 34와 점프맨 2020, 그리고 조던 35와 점프맨 2021의 그 연관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은 흡사하지만 성격 자체는 많이 다른 신발입니다. 조던 34 같은 경우는 가드형 농구화라면, 점프맨 2020은 발목 지지력이 일품인 센터 포워드형 농구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대로 조던 35는 오히려 조던 35가 포워드나 센터형 농구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점프맨 2021이 가드형 농구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신어보니까 이 옆쪽에 TPU는 옆으로 밀림을 상당히 많이 소프트해주기 때문에 아웃리거가 없어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는 이렇게 아웃리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전부 지지력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운동화 끈은 뭐 거의 기본 형태이긴 하지만 피팅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뒤축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농구화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발목 패딩이 얇기 때문에 힐 쪽으로의 그 피팅은 사실 크게 기대하기 힘든데요. 이 앞쪽에서는 굉장히 잘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TPU 지지대랑 이 안쪽의 아웃리거가 이 신발의 뒤틀림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발목이 높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 가장 클래식한 헤링본 패턴인데, 생각보다는 접지력이 괜찮았습니다. 야외 코트 나가서 잠깐 이리저리 뛰어 다녀봤는데, 꽤 괜찮은 접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XDR 아웃솔답게
아웃솔 내구성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3일째 신고 있는데 아웃솔 갈림이 거의 없습니다. 아웃솔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가격 좋고 가볍고 쿠션도 잘 느껴지고 거기다가 아웃솔 내구성도 좋고 야외 코트에서 굴리시는 뭐 유저분이나 아니면 일반 뭐 학생들 전부 좋아할 만한 그런 신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요 아치 부분하고 요 혀 부분 보시면 한지 풀맥인 것처럼 고급스러움이 또 느껴지는 이런 디테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흰발 컬러가 발매가 안 되고 검발 컬러만 먼저 나왔는데 앞으로 무수히 많은 또 201 제품의 컬러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 검발 컬러가 이 제품의 베스트 컬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컬러링도 이쁘고 가볍고 편한 신발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또 도마 위에서 분해해서 안에 보여드리면서 자산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가로 단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축에 줌웨어, 그리고 뒤축에는 역시 예상대로 그냥 폼쿠션으로만 되어 있고요. 중창은 파일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패딩 같은 경우도 다른 농구화들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스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혀 부분은 좀 두툼한 스펀지가 들어가 있네요. 자, 전품엔 2020 그리고 2021의 단면 비교도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중창 자체도 얇아지고 그리고 뒤축 같은 경우도 중창의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무게감을 좀 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도 202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목 패딩도 두툼하고 겉면에 인조가죽 소재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2021 같은 경우는 발목 패딩도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조가죽도 사용을 최소화해서 여기서 무게감을 줄인 것 같습니다. 전품엔 2020 그 다음에 2021의 가피인데요.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2021 같은 경우는 104g 나오고요. 2020 같은 경우는 142g 여기서 한 4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힐컵을 이렇게 떼어봤는데요. 또 넓게 그리고 높이도 괜찮게 사용된 힐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 확인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솔 같은 경우는 두께는 5mm 정도 되는 요새 농구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솔 두께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처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제가 아까 세로 부분에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텍스처 부분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도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그 안쪽에는 전품에 2021 적혀 있는 두꺼운 직물 소재인데 요 위에 달려 있는 요 포론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만져봤을 때는 좀 폴리우레탄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2020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얇은 포론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21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 이렇게 된 텍스처를 처음 봅니다. 텍스처만 해도 거의 3mm가 넘습니다. 이 하얀색 부분도 굉장히 폭신한데 중창이 얇고 줌웨어가 바로 반응을 하니까요. 확실히 2020보다 압축의 줌웨어가 훨씬 잘 느껴졌고요. 압축의 높이는 약 17mm, 2020의 압축의 높이도 약 17mm 정도 큰 차이가 없는데요. 뒤축은 차이가 납니다. 2021의 뒤축은 약 23mm고요. 2020의 뒤축은 약 27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1이 2020보다
중창이 얇습니다. 여기서 무게를 줄이고 아까 바디에서 무게를 줄여서 그래서 50g의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텍스처 부분을 떼고요. 아, 이거 떼는데도 또 힘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처 보이시죠? 잡아 뜯느라고 여기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한창 또 땀 빼고요. 아무튼 이거 잘 뜯어냈는데, 그리고 요 바깥쪽 TPU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잘라봤는데요. 이렇게 약간 움푹 파져 있는 부분은 단면 보시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눌리면서 바깥쪽 충격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웨어 부분인데, 이 전품엔 2020 때는 줌웨어 위쪽 이 부분을 포를 떴거든요. 이번에는 이 밑에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칼로 여기 살살살 거어가면서 또 힘으로 막 잡아 뜯었는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포 안 뜨고 어찌됐든 잘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웨어 크기를 좀 그래도 깨끗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2020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윗부분만 지금 커팅을 잘못해서 날아갔을 뿐 2020과 201 같은 줌웨어가 사용되었고요. 전품엔 2020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과연 2021이 더 좋은 신발인가, 뭐 이런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착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빼먹었는데요. 저는 전품엔 2020도 2021도 둘 다 280 사이즈를 신었었는데요. 전품엔 2020은 톱박스가 좁은 편이라 285 사이즈를 신었으면 더 잘 맞았겠다 생각이 들었었고요. 전품엔 2021은 톱박스가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오히려 275 사이즈 반 다운으로 신었어도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0보다는 톱박스도 넓고 발등도 더 여유로우니까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2020보다는 반 다운해서 신으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무게감은 줄이고 반응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유저분이라면 오히려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벼운 무게가 우선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압축에 줌웨어 반응성도 좋아졌고 뒤축 같은 경우는 조금 얇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 할 일 하는 쿠션이었기 때문에 2021이 2020에서 더 발전이 되었다. 저는 2020도 참 잘 신었고요. 그 다음에 2021도 잘 신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21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 TPU 재질도 원래 기존의 클래식 방식은 이렇게 아치 부분에 삽입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충분히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좋은 발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실물을 못 보신 분들 중에서 저도 사진으로만 봤을 때 살짝 속았던 부분인데요. 요 안쪽에 요 아치 부분 보시면 꼭 TPU 껴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중창의 모형일 뿐입니다. 아치 부분에는 별도의 TPU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 신발은 요 바깥쪽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던 전품엔 2021 가지고 모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디테일샷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